오른쪽이 센터나 왼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데도 요 정도 볼륨이라는 건 립싱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다른 구역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싸이에 왼쪽만 소리 질러! 빠! 좋습니다. 싸이에 2층 오른쪽만 소리 질러! 빠! 좋습니다. 싸이에 2층 센터. 아, 2층 센터가 사람 수가 몇 명이 안 됩니다. 자, 저쪽이 중요합니다. 지금 싸이에 2층 센터 소리 질러! 빠! 좋습니다. 자, 이제 2층 왼쪽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약간 남의 집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2층 왼쪽의 공연 몰입도와 참여도가 오늘 공연의 길이를 결정할 것만 같은데요. 싸이에 2층 왼쪽 소리 질러 빠! 우리 참고로 2층은 다같이 뛰어를 외치면 계단의 경사면이 가팔라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층 여러분들은 상체를 살짝 뒤로 하신 채 요렇게 뛰시면 된다는 얘기. 자, 2층 전체 점프 리허설 시작! 좋습니다. 싸이의 센터는 단지 목소리만으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두 발을 동동 구르며 온몸을 몸부림칩니다. 싸이의 센터만 소리 질러! 싸이에 오른쪽 왼쪽 센터 2층 오른쪽 왼쪽 센터 한림대학교 소리 질러! 지금부터 두 곡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불러드릴 노래 다 같이 춤추고 다 같이 뛰면 되는 노래고요. 두 번째 불러드릴 노래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합창을 할 경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기적처럼 경건해지고 차분해지고 거룩해지는 노래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자
전부 다 손머리로.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아버지에게 함성 3초간 발사.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척추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뒤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진짜. 그리고 찾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내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것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집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 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도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매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매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마바지만큼 난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이제 나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넘은 대학으로 이제 온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은 내 삶의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보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 약해 가라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앵콜이요? 예! 한 곡만 더 하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요 멘트 하는 동안에 음향팀 어디 계세요? 네, 잠깐 와주셔.